잉여맨 로블록스. 하, 오늘은 이사가는 날. 얘들아, 네. 이사 준비 다 했어? 짐 다 챙겼니? 네. 네. 그래, 여기 고민형도 다 챙겼구나. 네. 오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거야. 오, 신난다. 드디어 새 집이라니. 새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보면 알아. 굉장히 예술적인 공간이 있단다. 새 집이면 내 방도 있는 거겠지? 내 방도 있는 거겠지? 그럼. 네 방은 천국 갔어. 네 방은 천국 갔어. 일단 이사가려면은 굉장히 배가 고플 거니까 밥부터 먹고 가자. 자, 오늘 요리는 봄 요리란다, 미호야. 와, 맛있겠다. 그치? 자, 리아를 구워서 맛있게 해줄게. 와. 와. 이 리아는 피자도 구워준답니다. 자, 어쨌든 이사 가자. 나와, 나와.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입양원에서 새로운 집이 나왔는데요. 자, 저희의 새로운 집을 소개합니다. 바로 삐뚤어진 집.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입양 집이랍니다. 2,000달러면 살 수 있어요. 리아 얼굴처럼 삐뚤어진 집이야. 들어가 볼까?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까? 2,000달러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오. 와. 엄청 크지도 않아서 아늑하네. 여긴 부엌이고. 우와, 여기도 있어요. 다락방도 있다. 오, 그러네? 와, 여긴 미호방. 아니야. 내 방은 2층. 이 방은 저기. 내 방 여기. 오. 자, 어쨌든 오늘 아빠랑 그리고 딸, 아들이랑 이 집을 멋스럽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잉여맨. 자, 여러분들, 비틀어진 집 저희가 직접 거의 2시간에 걸려서 꾸며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은 제가 꾸몄고요. 그리고 방은 미호랑 리아가 꾸몄어요. 과연 어떤 집이, 어떤 인테리어가 되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꾸민 거실이 나옵니다. 제가 꾸민 거실이고요. 자, 여기는 커튼을 만들어 모았어요. 커튼을 만들었고, 여기는 선반이 있어요. 간단하게 선반 올릴 수 있는 거랑 TV. 오. 이렇게 또 노트북도 놨고, 그리고 여기 그림도 제가 조금 걸어놨어. 벽돌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뻐요. 근데 그림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림이 막 꿀렁꿀렁거려요. 약간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야, 눈을 못 떼겠는데요? 그쵸? 여기 베개도 꿀렁꿀렁거려요. 베개도 꿀렁꿀렁거린다고요? 네. 꿀렁꿀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착시현상입니다. 베개를 등지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부엌도 내가 꾸몄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꾸몄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 공간 있었죠? 계단 아래. 여기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제가 리아 방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리아야, 들어가. 내가 보일러 뜨뜻하게 틀어놨어. 얘야, 빨리 들어가. 리아 도망갔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아니야, 아빠, 나는 내 방 내가 치웠어. 아! 아빠 짓을 하니까 뭐든 반대고. 내가 무너져. 자, 여기는 따뜻한 방입니다. 따뜻한 방. 아, 나왔다. 자, 나중에는 여기는 좀 꾸미도록 할게요. 시간 날 때. 좋아요. 쭉 올라가서 여기가 제 방이에요. 리아가 꾸민 방이죠. 제 방이에요. 제 방 아주 귀여운 방이에요. 톡톡 실례합니다. 오, 뭐야? 여기 이 샌드위치 의자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제가 놨답니다. 야, 이거 샌드위치 의자네? 네.
배고프면 되게, 먹어도 돼요. 되게 좋다. 먹으면서 앉을 수 있다니. 그리고 강아지 테이블에 그 위에다가 타이어 그릇인가봐. 맞아요. 타이어 그릇이에요. 방 좀 귀엽네. 그리고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 냉장고. 그리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었구만. 귀여운데? 그렇죠. 알록달록하다. 그리고 고양이 옷장. 야, 이건 뭐야? 바나나 침대네? 껍질 네. 바나나 침대. 그리고 이건 뭐야? 함정인데? 아, 여기 누우면? 아, 졸려 하면은 눕는 순간 이게 다치는 거 아니야? 아, 살려줘! 함정 하우스다, 함정 하우스. 함정 하우스네, 여기는. 이쁘다. 이번에 나온 신상 아이템들이구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미호방으로 이제 가볼까요? 내 방은 낮에 봐주세요! 낮에 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번 구경이나 하자. 뭐 이런 것도 있네. 완전 이뻐! 여기도 좀 꾸며줘야겠다. 그럼 새로운 걸로 여기 좀 허전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변기통도 새로운 변기통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변기통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 애완동물용 그거네? 애완동물 꺼내봐서 한번 먹여봐. 쇼?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요? 아. 야, 구독. 그리고 샤워부스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샤워부스다. 샤워 한번 해봐. 오, 리아가 샤워하는 게 보여 위에서. 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부엉이다. 그리고 이건 뭐야? 책 케이스래요. 여기다 책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 그런 거네. 아, 다양한 거 많이 나왔는데. 부엉이다. 나는 이 아트 그림 중에서 그 동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제일 귀엽더라고요. 아, 이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더 많은 거 있어. 동물들이 입양하세요에 있는 펫들이 모두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부엉이다. 그런 게 있다고? A few moments later. 나왔다. 부엉이다. 아, 이거네. 여기 진짜 입양하세요 펫이 다 그려져 있네? 부엉이다. 부엉이 어디 있는데? 부엉이, 부엉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부엉이, 부엉이. 어디 어디? 아, 여기다 이 부엉이 이건가? 이 나무 안에 갇혀 있는 거?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가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나는. 부엉이다. 이제 날씨 되었으니까. 네, 날씨 되었으니까 미호방 놀러 가보겠습니다. 따라라라. 부엉이방이다. 나나나나라. 이쁜데? 왜 보라색으로 했는지 알아요? 왜요? 부엉이 색깔이라서. 방탄소년단이 며칠 전에 신곡 냈거든요. 그게 보라색이에요? 네, 방탄은 보라예요. 근데 이 시계 이쁘다, 좀 많이. 짱귀엽죠, 짱귀엽죠. 너무 잘 꾸몄습니다. 오, 이거 화장실인가봐 여기는. 아,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죠. 야, 너무 이쁜데요. 와, 진짜 잘 꾸몄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꾸민 방, 리아가 꾸민 방 다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이 제일 예뻤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 사항할 때 여기서 사항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사를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집이라고 우리의. 좋아.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어디 갔어 근데 리아는? 뭐 자는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볼 때는 부엉이다. 부엉이 없애. 어? 리아가 부엉이가 없어서 많이 화가 났네. 자, 부엉이다. 부엉이다. 부엉이 없다. 부엉이 있다. 부엉이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부엉이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